안녕하세요, 윤재우입니다. 먼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저희 BF사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거기도 잘 계시죠?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? 이 세포 배양육은 기존의 가축을 키우고 사료를 경작하는 데 드는 땅의 1%, 단 1%의 면적만으로 같은 양의 먹거리를 생산해 낸다는 거요. 이미 아신다고요? 그럼 이건요. 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낸다는 거요. BF, 블러드 프리. 저희 회사명을 편하게 비프라고 읽기도 하시죠. 뭐 고기를 만드는 회사로서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. 내빈 여러분, 2025년 12월 BF의 새로운 역작을 소개합니다.